안녕하세요. 네. 네, 선생님. 이번에는요, 초기도 하면 좋다, 초기도 해라, 소원 성취를 하려고 초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? 그냥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. 효과를 바라고 초를 켤 수도 있죠. 근데 초를 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들을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.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가 초를 켜는 것 자체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걸로 된 거예요. 소원 없어요. 초 킨다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요. 그 오시는 분의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분의 무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죽고 싶고 막 울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오자마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그 마음 위로해 주는 거예요. 초라고 하는 건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초를 켜주고 있구나. 그 초 켰을 때 그 발언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편안해져요. 그 다음에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죠. 뭐 편안해져야지 뭐든지 다 될 거 아니에요. 하루일 수도 있어요. 한 달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초 발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. 그리고 초꽃에 피면 복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다 하잖아요. 여러 가지 현상을 따지는 거예요. 제가 그 초를 켜고 나서 꽃이 피면 네.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려요. 그래서 그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죠. 우리도 몰라요. 왜 피는지도 모르겠어. 우리가 그냥 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돈꽃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람이죠. 우리들 바람. 진짜 이게 돈꽃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. 그러나 제 경험상 그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더라. 정확하게 어떤 좋은 일인지 저 모릅니다. 그러나 그 꽃을 통해서 신기해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훨씬 더 원래 바랬던 불편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지 않겠어요. 초를 보면서 조금 알 수는 있어요. 맞아요. 심리 상태, 맞아요. 어떤 상태인지, 얼마나 마음에 떨림이 있는지,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조차도 알 때가 있어요. 그럴 땐 제 마음이 무거워지죠.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. 일부러 안 하려고 해요.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전화를 잘 안 해요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요.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 설령신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